첨단 바이오의 미래. 혹시 채소의 쓴맛 때문에 급식을 골고루 먹는 게 힘들지 않았나요? 편의점에서 비닐에 물건을 담아 나올 때 문득 죄책감이 들진 않았나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슬펐던 적은요?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거예요. 첨단 바이오 산업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거든요. 쓴맛을 내는 채소의 유전자를 분석한 다음 첨단 기술로 쓴맛을 내는 유전자만 제거할 수도 있고, 미생물의 소화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보다 빨리 썩어 환경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유전자를 분석해 몸의 약한 부분을 미리 알아내고 맞춤형 치료제를 만든 후 몸이 아프기 전에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어요. 첨단 바이오 산업의 발전으로 변화할 미래가 기대되지 않나요?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살펴봅시다.